캐릭터는 주로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대리만족형 캐릭터, 감정이입형 캐릭터. 대리만족형 캐릭터는 속된 말로 사이다 캐릭터라고 하죠. 마동석 배우가 주로 맡는 역할들이 대리만족 캐릭터에 해당하고 소년 만화에서 한비광, 원펀맨, 드래곤볼의 사이어인 같은 캐릭터들, 주로 사기캐들, 드라마에선 엄칠딸, 엄친아들도 이에 해당하고 뭐 전반적으로 먼치킨 캐릭터들이 주로 대리만족형 캐릭터로 사용되죠. 이들의 장점은 클리셰로 묶인 고구마 전개를 사이다로 뻥 뚫어주며 해결하는 속시원한 연출에 있을 테고, 단점이라면 이 캐릭터들에게 감정이입은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감정이입을 시킬 수는 있지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조폭과의 대결에 앞서 두려움에 떠는 건 신참내기 동료 형사의 목이지 마동석의 목이어선 안 됩니다. 동료 형사 캐릭터의 종류가 감정이입형 캐릭터인 거죠. 스토리 바뀔 땐 우동이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대로 감정이입형 캐릭터에게는 함부로 대리만족형 캐릭터가 소화해야 할 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입형 캐릭터에게 독자들이 대리만족을 하는 순간 그 캐릭터의 역할은 더 이상 감정이입형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로 감정이입형 캐릭터가 대리만족형 캐릭터로 변하는 건 작품의 엔딩 부근쯤일 겁니다. 조폭을 두려워하던 형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리만족형 캐릭터가 되었고, 여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던 찌질이 남자 주인공은 이야기의 막바지에 여주와 연인이 되어 대리만족형으로 변화합니다. 감정이입형 인물들의 경우 독자들이 그의 목표를 함께 응원해주기 때문에 내면 연계와 같은 인물 위주의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지만, 대리만족형 인물들의 경우 감정이입이 힘들기 때문에 인물보단 상황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갖춘 대리만족형 한비광은 내적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내적 고민은 그를 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한 발 한 발 강해지는 담화린의 역할인 것이죠. 물론 담화린 또한 작품이 진행되며 성장해 나가고 결국 대리만족형 인물이 되어가고, 한비광 또한 강적을 만날 때마다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법한 드라마틱한 역할을 소화하긴 합니다만 그들의 궁극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캐릭터의 역할을 역으로 이용해 클리셰를 깨부수는 매력적인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형적인 대리만족형 캐릭터였어야 할 최종병기 그녀의 치세 같은 경우, 작가가 캐릭터에게 대리만족형 캐릭터가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지워주고선 감정이입형 캐릭터가 해야 할 상황들 막 던져줬죠. 지구를 지켜야 할 멋있는 액션 히어로는 짝사랑하는 남자의 앞에서 최종 병기로 변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창피해합니다. 대리만족형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던 엘사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 봉인하고 숨겨야 하는 약한 감정이입형 캐릭터였다가 대리만족형 캐릭터로 변하며 포텐을 터뜨리죠. 다시 정리하자면 캐릭터가 무엇을 갖추었건 작가가 그 캐릭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합. 쉽게 말해 식칼로는 음식을 썰고 장검으로는 적을 베어야 합니다. 장검으로 음식을 썰 수 있고 식칼로도 적을 벨 수 있겠지만 효율적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검으로 음식을 잘 썰 수 있고 식칼로 적을 잘 벨 수 있다면 엄청나게 독특한 개성 있는 무언가가 탄생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내가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 대리만족형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감정이입형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봅시다. 참고로 저는 감정이입형 캐릭터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대리만족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즐거운 장작 하시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